안녕하세요. 한국어 쉬워요의 정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또 한국어 열심히 공부할 두 분 자리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라디스입니다. 네, 마리아 씨, 글라디스 씨두분 자리하셨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누구에게나 고민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글라디스 씨, 네. 어떤 고민 있어요? 아유, 나는 고민 엄청 많아요. 네. 다행히 학교 때문이니까 고민 너무 많아요. 다영이 학교. 네, 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네, 고민 너무 아, 많아요. 그래요. 예. 우리 저 마리아 씨는요? 저도 딸이 이제 사춘기 왔으니까 그것 어? 때문에도 고민 많이 사춘기 하고. 왔어요? 예, 초등학생 1학년이요. 큰 어, 딸이. 예. 이렇게 성격 부어주고 문을 이렇게 딱 세게 이렇게 닫아버리고 네네. 하니까 고민 예. 좀뭐 그럴 있어요. 때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이제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 있을 때, 또 이제 누군가에게 또 상담을 하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상담 이런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쉬워요. 공부 시작합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앞에서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글라디스 씨는 이제 가영이 때문에. 네. 근데 그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합니까? 고민했을 때 네. 신랑하고 이야기 많이 해요. 어떻게 문제가 풀수 있나, 네네. 그런 거 많이 하고, 아니면 언니들. 언니들 만났을 때 그때 털어놔는 거지. 네, 어떤 언니들이죠? 한국 언니들의. 한국에서 사귄 언니들. 네네네네네. 네. 우리 저 마리아 씨는요? 저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네. 또, 선생님도 가끔씩 만나서 그런 얘기도 아하, 하고, 네네. 그리고 남편이랑 대부분 또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남편은 맨 마지막이네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참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제부터 만나볼 화면에서도 뭔가 고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함께 보시죠.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고민거리가 있어요? 네, 요즘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1차 면접은 통과하는데 2차 면접 시험에서 자꾸 떨어져서 속상한 마음에 잠을 잘못 잤거든요. 다음 주에 면접 시험을 보는데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 번 떨어질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예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다문화센터나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고마워요. 네, 잘 보셨죠? 네. 지금 두 분이 그 뭔가 이제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여자가 네. 면접 시험? 시험. 2차 면접 시험 한 사람 보면 네네. 떨어져요. 아, 이 면접 시험에 네, 2차에서 꼭 떨어져요. 떨어진다. 네네네네. 네. 그리고 다음 주도 또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네네. 그 고민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예. 그 고민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이쿤 씨가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처음에 대화 시작할 때이쿤 씨가 메이 씨에게 네. 어떻게 물어봤는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마리아 씨? 아, 고민. 고민? 고민거리가 있는지. 고민거리가 있는지. 예, 맞습니다. 예. 아유, 또 기억해내셨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무슨 고민거리가 있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자,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있다는 말은요. 마음이 괴롭고 속을 태우는 일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거리라는 말은요. 앞에 붙는 명사의 소재, 내용이 되는 것을 뜻하죠. 이야깃거리, 일거리, 반찬거리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고민이 붙으니까 고민거리, 뭔가 고민하게 만드는 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집안 문제로 고민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두 분, 오늘 공부할 표현이거든요. 네네네. 고민거리가 있어요. 네, 고민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 글라디스 씨 먼저. 고민거리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네, 고민거리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자, 그러면 화면 보면서 한번 표현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네, 네네. 화면 보죠. 자, 앞에 이제 예문이 있습니다. 이성 문제.
여자친구 문제로 요즘 고민거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마리아 씨가 지금 이제 하나는 육아 문제고 하나는 집안 문제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어떤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육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요? 네, 괜찮습니다. 육아 문제로 요즘 고민거리가 있어요. 네, 육아 문제로 요즘 고민거리가 있어요. 네, 잘하셨고요. 네. 예. 자, 이번에 이제 남은 게 집안 문제죠? 네. 네, 어쩔 수 없이 집안의 문제를 만드셔야겠네요. 글라디스 씨.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집안 문제 때문에 네. 고민거리가 있어요. 집안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있어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안 여쭙겠습니다. 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고민거리가 있어요. 집안 문제 때문에. 네. 집안 문제로 고민거리가 있어요. 또 이제 우리 마리아 씨는 육아 문제로. 네. 그렇죠. 예, 육아 문제로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실제 고민거리가 있을 때 네네. 누가 고민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글라디스 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고민거리가 많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마리아 씨, 나는 고민거리가 엄청 많아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나한테 얘기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 다시 한번. 뭐 좀 이렇게 문장이 길어요. 마리아 씨, 요즘에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럼 나한테 다 털어놔요. 오! 이야.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예, 방금 뭐라 그러셨죠? 털어놔요, 나한테. 털어놔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고민거리 나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털어놔요. 네네네. 예, 털어놔요.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 털어놓다, 이 털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털다. 털어. 그냥. 털어. 문제는 이야기 다 말해. 문제 다 얘기하고 이렇게 털어놔. 물기처럼 이렇게 네. 털어놨잖아요, 손에다가. 아, 물기를 턴다. 그래서 마음에서도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으라고 그런 뜻이 아닐까. 네. 저 클라디스 씨. 털어놓는 거. 예, 예. 내가 고민과가 너무 많으니까. 예. 나 혼자 스스로 풀을 수 없으니까. 네. 친구하고 내 문제 털어놓고. 네, 네. 자기도 아드바이스 해주는 거지. 조언을 네네. 해준다. 네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두 분이 지금 뜻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털다라는 것은 이제 달려 있는 거, 붙어 있는 것을 떨어지게 흔들거나 치거나 할 때 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을 털다, 먼지를 털다, 아까 이제 물기를 털다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 속에 있는 고민을 마음 밖으로 끌어내서 내려놓는 것.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털어놓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민을 상대방에게 숨김없이 모두 말하는 것. 예. 이때 이제 우리가 털어놓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고민을 털어놓다 한번 해볼까요? 네, 글라디스 씨 먼저. 고민을 털어놓다. 네, 다시 한번. 고민을 털어놨다. 털어놓다. 털어놓다. 네. 고민을 털어놓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글라디스 씨가 이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예. 자, 마리아 씨 한번 해보시죠. 고민을 털어놓다. 네. 고민을 털어놓다. 고민을 털어놓다. 자, 다시 한번 곡을 표현해 보신다면. 네. 제가 고민거리 있으면. 네. 남편한테 털어놓는다. 네, 털어놓는다. 갑자기 남편이 급부상했어요. 네, 좋습니다. 예. 글라디스 씨도 네. 아까 무슨 고민거리가 있다 그러셨죠? 네. 한번 네네. 저기 마리아 씨한테 털어놔 보세요. 마리아 씨, 왜 요즘에 우리 신랑 때문에 이렇게 타. 이혼하고 싶어. 같이 살고 싫어. 그러면 싫어. 아우, 참. 많이 힘들었네. 힘들어. 속에 터진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래 요즘에.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왜 술 많이 먹어요. 늦게 또 들어오고. 네, 저기 잠깐만요. 네? 예, 지금 서로 저 고민을 털어놓는 거, 예, 네.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건 좋은데요. 네. 그냥 제가 내버려두면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우리 남편들께서 좀 잘해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고민거리가 있어요. 또 고민거리를 털어놓다 이런 표현들을 공부했는데 자 이번에는 문법입니다. 화면 보시죠.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고민거리가 있어요? 네, 요즘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1차 면접은 통과하는데 2차 면접 시험에서 자꾸 떨어져서 속상한 마음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다음 주에 면접 시험을 보는데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오늘의 문법, 리을까 봐. 면접 시험을 보는데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오늘 배울 문법은요, 리을까 봐입니다. 쿤시가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네,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라디스 씨. 또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네, 이거 좀 조금 어렵죠? 발음도 좀 어렵고요. 네네. 네. 자, 다시 한번요.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또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마리아 씨.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리을까 봐는요.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그럴 것 같다고 추측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은요. 보통 뒤에 걱정스러운 상황을 예상할 때 쓰죠.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예상할 때가 많습니다. 면접 시험을 보는데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면접 시험을 보는 상황인데 예전처럼 또 떨어질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쓰인 리을 까바는요. 뭐뭇일 것 같아서, 을 것 같아서 라고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면접 시험을 보는데 또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마리아 씨한테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제가 그냥 질문을 한번 던지는 겁니다. 네. 마리아 씨, 네. 왜 그렇게 긴장을 하고 계세요? 또 못할까 봐. 네. 못할까 봐. 못할까 봐. 네, 맞습니다. 뭔가를, 네. 네, 뭔가를 못할까 봐. 예, 네, 뭔가를 못할까 봐. 예, 네. 네, 좋습니다. 예. 글라디스 씨. 글라디스 씨, 네. 무슨 걱정 있어요? 아, 요즘에 아기가 시험 또 다시 떨어진 것 같아 걱정해요. 아기가? 시험. 네, 애가? 애가 또 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떨어질까 봐, 리을까 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이에요. 한국어 쉬워요? 못 볼까 봐. 이런 것도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요. 네. 자.